안녕하세요, 집돌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새 식구가 생겼어요. 블랙 킹 스네이크라고 제가 멀리서 데리고 왔어요. 예전부터 데려오고 싶었던 아이예요. 사장님이 얘는 좀 쏘는 편이라고 해서 만져볼게요. 오, 제가 볼파이톤은 키우고 있어서 만져봤고 콘스네이커도 만져봤는데 킹스네이커는 되게 촉촉하네요. 느낌이 되게 매끄러워요. 그리고 동족 포식 가능성이 많아서 단독 사육을 추천하더라고요. 베이비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오는 길에 힘들어서 그런지 지금은 좀 순하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게 이뻐요. 솔직히 물리는 것보다 그 쏠 거라는 그 공포감이 조금 더 커요. 얘가 야생에서는 독에 대한 면역이 있어서 같은 서식지에 있는 방울뱀, 살모사 같은 독사도 사냥하는 그런 뱀이래요. 진짜 뱀의 왕이네요. 오, 멋있어요. 그리고 먹성이 다른 종에 비해 강해서 굶주림은 예민하니 조심해야 한대요. 먹이를 먹은 직후에도 위험하니 주의를 하라고 하네요. 엄청 까칠하네. 그래도 잘 키워볼 거예요. 원래 한 쌍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얘 한 마리만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까미로 정했어요. 성별 구분은 아직 안 됐어요. 그건 어차피 상관없어요. 나중에 천천히 알면 되니까. 암수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공부해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요. 여러분이 보기엔 이쁜가요? 저는 흰색, 노란색만 이쁘다고 했는데 검은색도 되게 멋있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촉감이. 킹스네이크 되게 매력있는 뱀이에요. 금방 정들 것 같아요. 이뻐서 밥도 잘 먹을 것 같고요. 까미가 이제 제 가족이 됐으니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필수죠, 몸무게 재는 건. 32g이네요. 오늘 날짜랑 이제 해서 기록해 놓을 거예요. 서비스로 마우스 퍼지도 3마리 받아왔어요. 한 3주 먹겠네요. 이제 까미 쉴 수 있게 넣어 줄게요. 언젠가 한번 물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까미 커가는 모습도 제가 올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뿅.